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진짜 인터뷰입니다. 네, 예고해드린 대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전 대표 김갑수 선생 오늘 인터뷰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네, 네. 제가 지금 혹시 저기 터널에서 차량 운행 중에 있거든요. 아, 예. 상황이 조금 안 좋을 수 있는데 미리 제가 양해 말씀 좀 구하겠습니다. 직접 운전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블루투스라고 써서 괜찮습니다. 아, 예. 혹시 터널을 빠져나와서 차를 잠시 세울 마땅한 공간을 찾으시면 네네. 아주 화급한 이동 중이 아니시라면 잠시 정차를 해보겠습니다. 예. 자, 한일 정부 간에 정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합의문이라는 거 발표됐습니다. 합의문이 공식적으로 나왔나요? 합의문을 우리 정부의 요청으로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양국 외교부 장관이 언론 앞에서 발표했던 그 기자회견문은 일단 발표가 됐죠. 그리고 네네. 지금 그것 가지고 조금 이견들이 있고 해석상의 문제가 제기되고 하니까 예. 공동 커뮤니케 형식으로는 발표된 건 없고요. 다만 그렇죠. 언론 앞에서 양국 외교부 장관이 읽은 것이 서로 좀 상이한 대목이 있다. 이 점은 앞으로도 논란이 될 것 같은데 그 문제를 포함해서 우리 김 전 소장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일단 좀 견해를 여쭙습니다. 글쎄 뭐 평가를 뭐 할 만한 부분이 없는 사실은 회담 결과죠. 뭐 어떤 이유에서는 정확하게 뭐라고 분석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일단 뭐 만족해하는 사람들은 일본의 정치권과 뭐 일본의 언론들. 예. 그 어떤 그 이 보통 회담이나 이런 협상들이 끝난 다음에 어느 쪽이 유리하게 그 회담을 잘 이끌었느냐는 끝난 다음에 어느 쪽이 환호작약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사실은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한국에서 지금 현재 이 회담 결과를 두고 만족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네. 를 생각해 본다면은 뭐 참담한 그런 회담이라고 볼 수가 있고 여러 분들께서 그런 표현과 비유를 들었지만 이 현 대통령의 아버지가 체결했던 한일 구역 협정 네. 거기에 준하는 뭐 그런 회담 결과라고 함께 볼 수 없는 거죠. 네. 이거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제1야당 대표도 국회 동의나 승인 없이 맺어진 거고 무효다. 형편없는 역사를 스스로 파헤친 이러면서 맹렬히 비난했는데 다음번 4.13 총선 때까지 이게 이슈로 작동하리라고 보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보신다면 그 파괴력은 얼마쯤 될 거라고 예측하십니까? 글쎄요. 이거는 이제 이 작동을 하리라라는 수동형의 측면에서 하나 볼 수가 있고 네. 작동을 시켜야 한다는 능동형의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슈 파이팅, 이른바 아젠다 세팅을 그렇죠. 통해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 정부 여당은 이제 생각보다 거센 반발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좀 당혹해 하면서 최대한 이 이슈를 덮을 만한 새로운 어떤 이슈들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들을 할 거고. 네. 또 기존에 그 주류 미디어가 그래왔던 것처럼, 최대한 또 미디어들의 협조와 이런 것들 이끌어내면서 이제 국면 전환을 시도할 테니까 사실은 그런 면들만 가지고 본다면은 뭐랄까요 이 되리다라는 측면들은 사실은 가능성이 좀 낮다고 봐야 되겠죠. 반면에 야권 입장에서 본다면은 당연히 이제 이슈 파이팅을 해야 되는 절박한 측면이 있단 말입니다. 네. 더군다나 지금 4.13 총선 불과 이제 한 3개월이요. 4개월 정도 앞둔 상태에서 야권이 대대적인 분열 국면으로 지금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그 대여, 대정부 어떤 그 심판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 마땅한 어떤 그 아젠다를 세팅하거나 찾아낼 수 있을 만한 기반과 분위기 이런 것 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일단은 뭐 그 정치적인 유불리 측면에 두고 따지기는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이슈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키워서 이 범시민 사회 진영과 연대해서 전선을 구축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당면 어떤 그 절박감은 있겠죠. 그런 것들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야권이 얼마만큼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을 만큼의 연대체, 연합체, 네. 뭐 이런 것들을 꾸릴 수 있느냐라는 것들이 이제
1차 과제로 남겠죠. 네, 과제 겸 관건이 될 텐데 지금 야권은 뭐 주지하다시피 핵분열까지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갈라설 만큼 일단 갈라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아직 끝나진 않고 아직도 뭐 시작 단계로 볼 수 있겠죠. 지금 뭐 네. 국면도 본다면 이런 이슈를 가지고 얼마나 단일 대오를 형성하면서 이슈 아젠다 세팅을 하고 이슈 파이팅을 해나갈 수 있을지 그게 조금 뭐 좀 미지수이긴 해요. 그러니까 87년 이후에도 사실은 야권은 분열했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그 이 선거라는 측면에서 어떤 후보 단일화라는 측면은 실패한 적이 있었지만. 아, 당시 어떤 그 군사독재 정권이라든지 군사독재의 후에에 맞설 때 어떤 그, 전선에 있어서는 같은 이슈에서 같은 전선에 서곤 했던 전통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전통을 제대로 이어갈 만한 리더십이 구현될 수 있는 상황이냐. 사실은 그런 거는 좀 회의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리고 한 이틀쯤 됐던가요? 우리 김갑수 전 소장께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대대적인 반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고 상당히 논쟁적 이슈를 그냥 이렇게 애둘러 말함 없이 직공하셨는데 그 글을 토대로 몇 가지 견해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선 뭐 일려 다야가 확실해 보이는 아직까지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런 말들을 그냥 한간에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질 거. 아예 그냥 깨끗하게 갈라서서 제대로 한번 다들 붙어보고 왕창 지게 되면 또 지고 그렇게 해서 다시 시작하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우리 김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은 그 정치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와 네. 아, 정치를 관전하는 사람이나 서포트하는 사람이나 또는 일반 시민의 어떤 개인의 입장에서 저는 두 가지씩만 나눠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시죠. 근데 이제 나눠서 봐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지금 언젠가부터 특히 소셜미디어의 발달이 이제 계속적이 가속화되면서 네. 대부분의 어떤 그 이 정치에 관심 있는 네티즌들 같은 경우도 반정치인화돼서 정치인들하고 똑같은 대목에서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또는 그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그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 철학적인 고민이라든지 현실적인 고민보다는 개인의 신념 윤리에 기반해서 이제 의견들을 개진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전제하고 말씀드린다면 일단은 저는 뭐 어차피 힘들어진 거, 라는 대목이란 측면에서 일정 부분 현실적으로 지금 현 단계로는 인정할 수 밖에 없지만, 지금 힘들어졌으니까는 포기하자라는 식의 사고방식은 그, 뭐랄까요. 지금 같은 해주이죠. 어떤 그 역사적인 그 중요한 어떤 뭐랄까요. 늘 뭐 중요한 시기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절체절명의 시기에 벼랑 끝에 서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네. 그런 식의 섣부른 포기는 사실은 그 역사에 대한 그 책임 방기다. 그런 측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고민해보고 다 시도해 봐야 되는 것들이 맞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네. 제가 이제 비유를 들었던 것이 아픈 얘기일 수도 있지만 참여정부 후반기쯤에 워낙에 제도적으로 잘 다져놨기 때문에 네. 정권이 넘어간다 해도 크게 바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순진하게 자신감을 가졌던 분들이 계셨단 말입니다. 그렇죠. 뭐 대못을 꽝꽝 쳐놨으니까 못 바꾼다 이런 말들 했죠.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를테면 종부세 같은 거였단 말이죠. 예. 종부세가 왜냐하면은 그때 동원으로 한 1년에 한 3조 원 정도가 거쳤는데. 그 대부분의 돈들을 사실은 그 재정 상태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교부금으로 분당을 이렇게 해서 지불을 했었어요 지급을. 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새누리당 소속의 기초단체장이라 할지라도 그 내려오는 돈들이 뭐 기백억 단위이기 때문에 워낙에 그 큰 돈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거부하지는 못할 것이다. 예. 라는 게 이제 당시 정책 입안자들의 예측이었는데 사실은 이제 보기 좋게 빗나가 버렸죠.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MB 정부에게 정권을 넘겨주고 지금 한 7, 8년 동안 하루가 다르게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자본주의가 무너지고 급속한 보수 반동 그것들이 이제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네. 어차피 진 거 뭐 창조적인 파괴를 해보자라는 것들은 그런 주장들은
벼랑 끝에 내몰렸다가 결국 절벽으로 떨어지고 있는 서민들의 삶들이라든지 예. 절망하고 저기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이런 사람들 앞에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일 수 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거 그냥 순간적으로 내지르면 후련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드리고 싶은 난세일수록 네. 이런 난세일수록 요즘 이제 표현들에는 사이다 발언이 예. 갈증이 나죠. 사이다 발언들이 시원합니다. 예. 근데 그런 사이다 발언일수록 더 갈증 유발하거든요. 그렇죠. 사이다 먹 마시면 마실수록 네. 물이 계속 들이키는 것처럼 그렇죠. 예, 그런 사이다성 발언에 너무 우리가 시원하게 느끼면서 어떤 그 역사에 대한 어떤 그 진차대한 문제 의식과 책임 의식을 방기하는 이런 오류는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한석이라도 더 얻어서 그러니까 야권이 총 합쳐서 뭐 여대 여소야대를 만들면 더 좋겠고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무튼 과반 밑으로는 끌어내려야 한다. 최소한 60% 여당이 180석 이상을 가져가 버리면 뭐 국회 선진화법 폐기될 거고 200석도 넘기면 개헌 선도 뚫리는 거니까 그래서 무슨 짓을 해서라도 뭐 합치고 연횡을 하고 선거연합을 해서라도 한석이라도 더 야당이 늘려야 된다. 그런데 그거 현실적으로 가능해 보입니까? 그런 주장들 당위적으로는 맞아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얼마만큼의 가능성을 부여하십니까? 방금 조금 전에 그 뭐 언론사 기자 분에게 이제 그런 똑같은 질문을 받아서 이제 한 두 분에게 답을 해드렸는데 아 그래요 예 예 근데 사실은 뭐 현 상황에 맞춰 본다면 사실은 현실 속은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은 뭐 이미 그 신당을 하겠다고 한 분들이 대부분 다 일관되게 지금 창당 절차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창당 절차가 완료되는 것들이 아마 제가 볼 때는 2월 뭐 한 중하순 정도 돼야 네. 아, 마무리될 것 같은데요. 빨라도. 그러면은 각 창당된 정당들이 선거를 한두 달 앞두고 다시 헤쳐 모여서 당을 하나 또시 만든다는 것은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뿐더러 네. 설령 그런 과정이 진행된다 치더라도 그 해당 당을 지지했던 각 당의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정서적으로 결합하면서 어떤 시너지까지 만들어내는 것들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거라고 보는 거죠. 네. 사실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야권이 그동안 새누리당과 달리 당을 툭하면 만들었다 깨고를 반복해 오는 과정 속에서 예. 잉태된 게 지금의 개파 정치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당을 만들고 합당하고 이럴 때일수록 어디 출신이냐, 어디에 함께 들어왔냐, 이게 이제 늘 개파들을 양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서로가 정치인들은 정치인들 나름대로, 당원들은 당원들대로, 지지자들은 지지자들대로 어떤 감정의 골들이 계속 깊어진 거고. 네.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흡사 그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가 같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잉글랜드가 독일과 축구를 할 때 스코틀랜드가 잉글랜드를 응원하지 않고 독일을 응원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처럼 사실은 야권 서로가 서로를 저주하고 증오하는 이런 과정이 우리가 지금 놓여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정치권이 훨씬 더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그 기득권 포기와 과감한 어떤 그 환골 탈퇴로 그런 상처들을 좀 보듬어 안고 그런 저주와 저거들을 해소할 방법들을 만들어 내지 않는 이상은 네. 사실은 뭐 보다 많은 의석수들을 야권에 가져온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로 포기하거나 길에 뭐 마음을 놔버리는 것은 패배주의에 미리 젖지는 말자. 네. 그렇죠. 네.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해봐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옵션이 없어요. 그런 거 그런 길 말고는. 예. 저 최근 몇 번의 큰 선거 뭐 일일이 뭐 4.16 이런 식으로 되뇌이지 않더라도 새누리당은 최악의 조건에서 주변 환경이나 뭐 악재들 사건 사고 이런 것 때문에 아주 나쁜 환경에서 했는데. 판판이 이겼습니다. 그것도 큰 표 차이로. 예. 그 압승 왜 그게 가능합니까? 선거를 잘하는 겁니까? 아니면 왜 그 악조건 속에서 계속 이긴다고 보십니까?
저는 두 가지 이제 그 상반된 측면에서 마찬가지로 다시 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네. 하나는 새누리당이 잘한 측면에서 봐야 되는 측면들이 있고, 하나는 야권이 워낙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결과를 초래했다고 해서 평가해야 될 측면들이 같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은 네.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새누리당이 네. 잘한 것만 한번 좀 우선 거론에 짚어봐 주시겠어요? 일단은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그 뭐랄까요 그 정당이라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이라는 것들이 이미 나름대로 서 있습니다. 네. 세상을 정당이라는 것들이 그 각자가 지향하는 바라보는 곳을 향해서 거기에 부합하도록 세상을 바꾸기 위한 숙권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 아닙니까? 네. 그런 측면 새누리당이라는 정당은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정당이거든요. 네네. 지난 한 20년 가까이 한 번도 정당을 깨거나 부수지 않았었고, 그렇지. 물론 잠시 이탈했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본류는 몇 명이 그냥 그대로 그 전통을 계승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그 정당에 대한 어떤 그 정체성,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한다라는 것들이 명확하게 서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정당에 대한 어떤 그 당원과 지지자들의 로얄티,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이제 하나의 유전자로 각인된 측면들이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잦은 어떤 그 다툼을 하고, 때로는 뭐, 내가 당이 깨지는 건 아니냐 싶을 정도로 심하게 다투다가도, 선거라는 시기가 오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 하나로 뭉치는 어떤 그런 귀소 본능이 있단 말이죠. 네. 그리고 2002년 이후에 야권이 네. 뭐랄까요 좀 어떤 관성에 젖어서 마치 그 똑같은 2002년의 어떤 그 향수에 젖어서 그런 시기의 어떤 것들을 계속 반복해 하려는 그런 똑같은 패턴에 대한 선거에 요구와 방식에 젖어 있는데 반해서 네. 새누리당은 2002년 이후에 그 패배 이후에 각종 부문에서 사실은 끝없이 그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기민하게 환골탈퇴를 해왔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새누리당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지금 현재 한국의 어느 정당이 당분간 뛰어넘지 못할 역량과 실력과 실제 어떤 그 뭐랄까요 덩치를 네.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인다. 알겠습니다. 야당이 못했던 그 부분은 뭐 큰 이견들이 없을 것 같으니까 오늘 말씀은 그렇죠. 여기까지. 가장 뭐 간단하게 보더라도 공천만 잘했어도 큰 문제 없던 크고 작은 선거들을 다 망쳤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바로 그게 아픈 대목이기도 하고 교훈을 얻어야 할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동 중인데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진짜 인터뷰 한국사회여론연구소 김갑수 전 소장이었습니다. 국민 TV 조합원인감? 아, 나가지 있게 지역협의회 가입해야 쓰겄어. 국민 TV 조합원이여유? 지역협의회 가입해야죠. 국민 TV 조합원 맞나? 마 퍼뜩 지역협의회에 가입해 안 카나? 국민TV 조합원에 가입하고 조합비를 내고 국민라디오와 국민TV를 시청한다고 조합원으로서의 만족이 전부냐? 결코 아닙니다. 가까운 지역협의회에 가입하셔서 가까이 사는 조합원과 동지애를 나누십시오. 자세한 가입 안내는 미디어협동조합 홈페이지 지역협의회 게시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월간 다운로드 수 1,000만, 팟캐스트계의 에이스, 국민라디오가 광고주를 찾습니다. 직접 찾아서 선택해 듣는 방송, 청취 몰입도가 높은 방송, 지상파 케이블 광고와 차원이 다릅니다. 부담 없는 가격, 소비자의 열띤 반응, 전혀 다른 광고의 블루오션을 경험해 보십시오. 국민라디오 골뱅이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최유한 평론가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최유한입니다. 자, 오늘은 국제뉴스 베스트 10. 예. 내일은 국내 뉴스 10가지 정리하죠. 예. 그렇습니다. 자, 뭘 들겠습니까? 예, 올 한 해 가장 의미 있었던 국제뉴스는? 예, 처음부터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세 가지 사건을 하나의 몸뚱아리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의 경기 둔화, 국제 유가 하락. 이걸 한 몸뚱이로 보려고 합니다. 예.
3가지가 마치 세 쌍둥이처럼 세계 경제를 주름지게 만들었죠. 네. 그러니까 일단 미국의 금리 인상 1년 내내 이슈되다가 12월 17일 이제 기준금리 인상 단행되고요. 예. 작년 말부터 이상하던 중국 경기가 올해 6월 달에 시장 한번 망가지면서 굉장히 둔화가 됐고요. 그 끝도 없이 유가는 계속 떨어져서 이제 20달러까지 코앞까지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네. 따로 떨어진 현상이 아니라 같이 맞물려서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서로 짝이 나듯이 맞물려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요거를 하나의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한 항목당 1분 이내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미국과 중국의 그레이트 2, 이른바 패권 경쟁, 이런 거 들 수 예. 있겠죠? 일단 금융 쪽에서는 중국의 중심의 AIIB 네, 아시아 투자개발은행 예, 인프라 투자은행 출범과 미국 중심의 ADB 그러니까 아시아 개발은행의 융자 확대 금융 쪽에서 부딪히고요. 네. 블록 경제 쪽에서는 미국 중심의 TPP와 중국 중심의 RCEP이 부딪히고 있죠. 이것은 미국과 중국의 G2 패권 경쟁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이거 내년도에도 계속 갈 거고 그 군사 부분에 있어서 남중국해의 산업초 문제 이것까지 같이 연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앞으로는 경제 분야에서의 다툼 못지않게 군사력에서의 경쟁, 패권 경쟁도 더욱 노골화, 가시화, 촉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유럽 분열 들었네요. 사실은 그 촉발된 것은 뭐 그리스 사태 독립적인 사건이고 뭐 시리아 난민 확산 독립적인 사건이지만 그로 인해서 강구했던 유로지원이 자랑하는 강력한 결속력이 올해 큰 도전을 받으면서 분열이 됐죠. 뭐 그레시트 얘기가 나오고요. 이런 일이 많이 된다는 건 뭐냐면 유럽 경기가 점차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고 또 우리나라 수출 제2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해야 될 지역인데 어쨌든 그리스 사태 그리고 난민 확산으로 인한 유럽 분열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번 네 번째로는 뭘 들겠습니까? 18년 만에 체결된 파리 기후 협약입니다. 도쿄의정서 체제의 한계를 뛰어넘는 협약인데요. 핵심은 선진국과의 같이 참여해서 지구 뜨거워진 지구를 식히자. 식히지 않으면은 생존할 수 없다. 후손들이 망한다라는 것이죠. 예, 파리 연쇄 테러 직후에도 예정대로 열렸었어요. 그게 그렇습니다. 새롭더군요. 자, 다섯 번째는 아베 일본 안보법 강행 처리로 일본이 드디어 전후 몇십 년 만에 50년이 예. 좀 넘었죠. 전쟁이 가능한 나라 완전히 일단 서류상 법적 절차는 끝낸 겁니다. 그렇습니다. 소름이 끼친 얘기인데요. 이 위안부 이번 협정 가지고도 이렇게 교만하게 나올 수 있는 것도 그 뒷배경이 안보법 강행 처리로 전쟁이 가능한 나라가 됐다는 것이고 네. 더 큰 문제는 가장 그러니까 공격받지 않아도 공격할 수 있는 나라로 변신됐다는 것이고 가장 불안한 것이 바로 북한이라는 것이죠. 일본은 북한을 충분히 쳐들어갈 수 있는 조건과 역량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번은 뭘 들겠습니까? 이거는 민주화와 직결되는 것인데 미얀마 민주화의 봄이 과연 도래했는가? 수치가 압승했습니다. 군부 세력이 지금 납작 엎드려져 있는데 실제로 수치는 헌법조항 때문에 대통령 될 수 없지만 장미는 다른 이름으로 불러도 여전히 향기로울 것이라 의미심장하는 말을 남기면서 집권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예. 과연 집권할 수 있을까요? 장미는 야, 멋있는 말이네. 우리도 그렇게 좀 멋있고 수준 있는 얘기들을 정치인들로부터 통해서 들으면 좋겠어요. 막 우리 온 우주가 도와 듣다 보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번역기를 돌려도 안 돼서 이 번역기가 네. 낫다 저 번역기가 낫다 이러고 들마고 뭐 혼이 비정상 어쩌고 이러니까 정신이 사나워서 이광현 선생님 방송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요? 예, 방송 많이 해서 많이 가르쳐 주셔야죠. 아, 빨리 뉴스 합시다. 예. 자, 일곱 번째 뭡니까? 폭스바겐 디젤 차 이 문제? 이거 반향이 컸죠? 그렇죠. 사실은 세계 1위 차이기 때문에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예, 예. 이제 상당히 놀랬거든요. 그런데 2016년 디젤 신차에도 저감장치 조작이 이루어졌던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16년형이에요. 벌써? 예. 예. 그리고 이쪽에서 파문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진짜 폭스바겐이 망할 건지 왜냐면 맨 처음 나왔을 때 이게 망했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예, 그랬죠. 이거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폭삭바겐 뭐 이러더니 또 어떻게 고신고신 넘어가고 아우디 등 몇 개 팔아서 넘어간다 이런 얘기도 들리긴 하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나저나 미국
북미 대륙, 미국, 캐나다에서 폭스바겐 차를 산 고객과 예. 아시아 지역에서 산 고객을 너무 차별 대부를 하니까. 글쎄 말입니다. 그쪽은 현금으로 146만 현금 배상 계획을 이미 발표했는데 예. 아시아 쪽에는 아예 콧방귀도 안 끼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아우디 코리아에다가 항의 전화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아우디 코리아나 폭스바겐 코리아. 예. 예. 자, 사건 사고 뭐 어느 해인들 비껴가겠습니까마는 네팔 지진 8,000명 예. 넘는 사망자로 경악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서 화산도 심상치 않았고요. 예, 네팔 지진에 앞서서 칠레와 일본, 인도네시아 등에서 화산 분화가 있었는데 특히 네팔 지진으로 에베레스트 산의 해발 고도가 2.5cm 가량 낮아졌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아유, 대단히 심각했던 거죠. 와. 그러니까 그 충격으로 에베레스트 뭐 8,848m인가 그게 2.5cm 낮아졌다? 예,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예. 그런 건 누가 계산해내죠? 누가 과학자들이 하겠죠. 저는 보도 보고, 예, 보도 보고 말씀드립니다. 그걸 겁니다. 어떻게 측정을 하지? 예. 예. 자, 아홉 번째로 13년 만에 이란 핵 문제가 타결됐다. 그래서 이란 핵 문제만 예. 이제 남게 됐다. 이런 얘기죠? 이란 협상이 타결됐다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한 가지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북한만 남았다. 지구상에 남은 유일한 비핵화 예외 국가가 됐다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란이 그래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예. 원유 시추 시작했습니다. 원유 가격이 더 떨어집니다. 아, 그렇군요. 20달러 코앞까지 간 게 바로 이란에서 원유 시추를 했기 때문이죠. 그랬군요. 그러면은 앞으로도 저유가 체제는 상당히 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고 어디 한 군데 예. 쓰러져서 OPEC 또는 비OPEC 중에서도 산유국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지금 뭐 이렇게 치킨 게임을 계속 할 수는 없을 테니까 자기들도 결국 예. 감산을 시작한다면 예. 국가의 하락세는 진정이 될 텐데 2009년, 8년 고무렵 때처럼 막 100불 치솟고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견해들이 좀 많은 것 같더군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오펙이 서로 모였다가 예, 깨졌거든요. 예. 감산하자고 모였다가 깨진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여전히 미국의 그 달러의 그 힘을 믿고 미국 셰일 업체들은 버티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펙은 분열되고 있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불리한 거는 오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예전처럼 뭐 100달러 올라가고 140달러, 150달러 이렇게 가지는 않겠지만 어느 일정 정도 수준에서 감산 효과를 보아야 하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보아야 하지 않을까. 예, 예. 저유가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지금 이런 아니죠. 얘기로 예. 집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뭐 IS의 파리 테러 130명 예. 사망했죠 아마. 그것도 충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사실 뭐 냉전이 끝나면은 뭐가 좀 평화로워질 것인가 아니고요. IS 파리 테러는 지구촌 전체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고요. 특히 미국과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우리나라 또 IS의 타겟 60개국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서울도 테러가 가능하다는 소리거든요. 예, 예.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고요. 어쨌든 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외에도 쿠르디 뭐 그런 것도 하나 차분히 제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실 10개 안으로 뭘 고른다는 거 이게 십진법에 네. 우리가 익숙해진 약간의 뭐 착시 현상 같은 것도 있긴 하거든요. 네. 그렇죠. 제가 사실 이 10개 고르느라고 얼마나 머리가 쓰는지 모릅니다. 이외에도 정말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우리 그 애청자분들께 다 아시겠지만 쿠르디의 3살짜리 아인가요? 네. 밀려 들어온 그 아이의 시체가 바닷가에 엎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울었는데요. 네. 최악의 난민 사태가 벌어졌었죠. 그리고 지금 동유럽과 난민은 자체 권력들이 좌파 권력인데 경제 운영을 제대로 못하는 바람에 이것이 모두 다 우파로 넘어가게 된 상황이 벌어졌고요. 그 외에도 뭐 경제적으로는 그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미국 강달러, 미국만 잘 살고 나머지들도 위험한 상황인데 지금 터키와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몇몇 신흥국들이 경제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 와중에서 인류는 새로운 진보를 위해서 뉴 호라이즌즈호가 명언성을 근접으로 그렇죠. 우주 탐험의 새 역사에 나섰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사는 진보하고 인류도 진보할 것입니다. 2000
15년, 내일이 마지막이네요. 네. 계속 한번 신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은 국내 뉴스 한번 골라서 정리해보죠. 예. 네, 지금까지 최요한 평론가였습니다. 꼭 정가 산책은 아니기 때문에 그 시그널은 뺐고요. 예. 국제 뉴스 베스트 10을 하나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 미국 금리 인상, 중국 경기 둔화, 그리고 국제 유가 하락, 이것들이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두 번째, 미국과 중국의 그레이트 2, G2 패권 경쟁. 다음 그리스 사태와 유럽 분열. 그리고 파리 기후 협약이 18년 만에 체결됐다는 것. 다음으로 안보법 강행 처리로 일본이 전쟁 가능한 나라를 법률적 체계를 완성시켰다는 점. 다음 수치 여사의 압승과 미얀마 사태. 민주화의 봄이 올 것인가. 오고 있다는 얘기였죠. 그리고 폭스바겐의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 파문. 다음으로 네팔 지진 등 전 세계 곳곳의 화산과 자연재해. 아홉 번째로 13년 만에 이란 핵협상이 타결됐다는 것. 마지막으로 IS 파리 테러로 지구촌의 테러 공포가 확산됐다. 이렇게 묶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까 제가 뉴스 행간에서 월별로 한 거를 CCT6206님 한 달 해서 아예 보기 좋게 올리셨네요. 아, 이거를 무슨 박근혜 유머 달력이라고 부르나 보죠. 여기서 제가 뭘 고치고 빼고 하려다가 그런 것도 있겠다 싶긴 했었습니다. 하나도 이렇게 뭐 이른바 유머나 패러디, 골개, 뭐 여유 이런 게 전혀 느껴지지 않고요. 그 12달 이렇게 봤더니 남 탓, 너희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나 있다, 이런 게 좀 하나 많고요. 그 다음에 지시형, 교시형입니다. 이러이러 생각하니 이거 이렇게 하라, 명령형이죠. 또 하나는 유체이탈을 넘어서서 주술구조가 깨져가지고 뭐를 말하는지 본인도 헷갈려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 막 전혀 정상적인 한국어 습득자들은 알 수가 없는 말이 돼버리죠. 막 우주가 어쩌고 막 이러다가 혼이 나가게 돼요. 이런 거는 누가 도저히 고칠 수가 없거든요. 기본적인 걸 의심하게 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고 참여를 해주셨는데, 아까 그 부상 얘기하셨군요. 소리가 뭐 같았어요? 무슨 과자였어요? 아, 여기 쓰셨구나. 사도 요한님, 작아서 부끄럽습니다. 아우, 별 말씀을요. 무슨 말씀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정자님께서는 다음엔 우리 방송국 자체로 제대로 된 시상식 하면 좋겠다. 예. 하게 되겠죠, 곧. 문산인데 여기 눈이 제법 옵니다. 하얀 눈과 함께 아름답고 행복한 한 해가 오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말씀도 주셨고요. 사도 요한님 고맙습니다. 잊지 않을게요. 낭만 고양이님은 누구한테 이렇게 화가 나서, 아, 한일 외교 그 협상 문제였군요. 신가동 코브라님, 오죽이나 현역 의원들이 못하면 60% 이상이나 반대를 할까? 광주 현역들에 대한 시민 여론조사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2015년 하루 남았습니다.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일 뵙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